Hold up. How deep can we go? Cause you're pulling me straight down. 여러분,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코에 막 뭐가 꽉 찬 이런 아주 신기한, 그리고 목도 약간 목감기랑 같이 와서 전체적으로 아주 신기한 목소리를 낼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달라진 건, 저도 되게 생소한 뒷배경인데 제가 지금 인테리어 로고를 계속 찍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한 다음 주 정도면 소품하고 뭐 포스터 이런 잔잔바리 소품들이 다 도착을 할 예정이라서 그때 제대로 방이 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뭐 가구 정보나 과정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테리어 로그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니스프리 신상 와이드롭 볼륨 광채. 아, 오늘은 앵간하면 다 신상품으로 해보려고 해요. 신상품 중에서 오늘 제가 처음 쓰는 제품도 있을 거고, 요런 거 이거 오늘 처음 써보는데, 아니면 제가 신상품 중에 특히 이건 좀 나랑 잘 맞았다 하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은 같이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요거는 원래 파운데이션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같이 쓰는 제품인데 그냥 요렇게 발라도 프라이머 같이 무광할 것 같아서 써볼게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광만 슬쩍 내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꾸덕한 제형이 아니라 약간 물 로션같이 굉장히 휘리릭하고 부드럽게 발려서 그게 되게 좋네요. 제가 요즘 하도 화장도 많이 안 하고 친구들이랑 약속 있을 때 빼고 그냥 근처 나갈 때는 그냥 완벽한 그 프리한 선크림까지만 바른 얼굴로 돌아와서 그런지 피부 컨디션이 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요거 릴리바이 레드 코튼 블러 쿠션. 우선 이걸 딱 봤을 때 너무 귀엽긴 한데 제 취향이 아니다 보니까 한 중간 정도? 제품력은 한 중간 정도 가겠다라고 생각을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제품이었어요. 근데 웬걸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올렸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영상에서도 쿠션 고를 때 저만의 기준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아주 매트하거나 아주 촉촉한 거 말고 세미매트한 마무리랑 그냥 좀 깔끔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광이 많이 나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고, 또 워낙 건성이다 보니까 너무 매트한 거는 빨리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얘가 그 딱 중간의 그 아이더라고요. 이게 우선 커버력도 거의 중상 정도 될 정도로 꽤 높은 편이고요. 세미매트한 마무리라서 여름에 쓰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명 하나 없이 자연광만 받고 찍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쪽에 아까 그 이니스프리 볼륨 광채 프라이머를 발라놔서 좀 더 여기는 빛이 나는데요. 실제로는 한 여기 요 정도의 피부 표현이 맞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광이 이 정도로 나지 않고 한 요 정도?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순간 배달이 왔어요. 제가 지금 샌드위치를 시켰거든요. 빨리 가서 갖고 올게요. 헐, 감동. 제가 이 불고기 에그 샌드위치를 시켰는데 이거랑 토마토 주스. 근데 여기서 그 토마토 주스가 엄청 크잖아요. 지금 사이즈를 업해서 주셨고, 더 대박인 건 제가 얼주가 죽고 못 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서비스로 주셨어요. 아주 기분 좋은데 오늘 촬영이 잘 되려나 봐요. 완전 순삭하고 서비스로 주신 마시면서 다시 촬영을 해볼게요. 아까 쿠션까지만 했죠? 지금 립밤만 빠르게 다시 바르고 왔고요. 파우더 처리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조금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팩트. 이것도 모공 가리개 팩트인데요. 또 이건 신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컨실러를 안 했네. 왜 이렇게 눈밑이 쾌한가 했어. 컨실러는 딱히 신상이 없어서 이거 지방시. 지방시 컨실러 이거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커버력도 너무 좋아서 거의 저의 데일리템이 된 수준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턱하고 여기 눈밑만 가려줄게요.
제가 원래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인데, 오늘 유난히 샌드위치가 너무 땡기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래서 샌드위치를 먹어야겠다 했는데, 막 이런 서비스까지 낭낭하게 챙겨주시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다시 아까 그 팩트로 문질러 줄게요. 그냥 이렇게 살짝만 보면은 아주 살짝 핑크빛이 들어가 있는 팩트라서 오히려 좀더 화사하게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피부를 연출했고요. 저의 네버엔딩 러브 투쿠포스쿨. 진짜 이거는 왜 이렇게 손이 자주 가지? 턱을 살짝살짝 쓸어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은 여기 아까도 보셨겠지만 앞머리가 있잖아요. 거의 앞머리를 한 10개월째 기르고 있다가 작년 여름 8월쯤에 냈거든요. 뭔가 머리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앞머리 진짜 코딱지만하게 또 냈어요. 오늘은 조금 짙은 컬러의 아몬드 블러썸으로 이제 음영을 넣어줄게요. 제가 이렇게 조금 짙은 컬러로 음영을 넣는 이유는 오늘 렌즈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브라운스러운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음영 컬러도 확실하게 브라운으로 딱줄 거라 전체적으로 좀 음영감이 넘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제 머리를 막 꼬았다가 뭐 엄청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금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최대는 염색이나 뭐 이렇게 앞머리 내는 정도라서 이번에도 살짝의 기분을 전환하고자 이렇게 내려봤어요. 근데 역시나 엄청나게 불편하네요. 진짜 말도 못해. 너무 불편해.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은 날에는 요거 클리오 그레이 브라운 요런 데를 음영을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전 요렇게 콧끝망울을 잡아줘요. 그다음 아까 썼던 그 브러쉬로 살짝살짝 풀어주면 돼요. 제가 되게 여러 가지 브로우 펜슬로 한번 그려봤거든요. 근데 블렌딩이 조금 잘 되는 부드러운 타입의 브로우 펜슬로 그리지 않으면 진짜 자국이 세게 남아서 손으로 다 이렇게 문질러야 돼요. 근데 손으로 하다 보면은 또 밑에 있는 베이스가 많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여러분들이 손등에 그어보고 이게 블렌딩이 잘 되는 애인가 각을 딱 보고 재보고 그 다음에 코에 올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지만 한 번에 코가 싹 올라갔죠? 앞머리가 굉장히 기름졌네? 롬앤의 신상. 요거 빨간 머리엔 말린 망고 튤립. 브라운스럽게 갈 수가 없구나, 컬러가. 우선 여기 제일 옅은 베이스 컬러로 얘는 아주 옅은 브라운에 피치 색감 똑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넓게 깔아줄게요. 오늘은 음영 데이라서 눈썹 위까지 내려오게끔. 이게 색구성도 너무 예쁘지만 진짜 좋은 건 입자가 정말 고와요. 되게 부드러운 질감이고 약간 실키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특히나 손가락으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초보들도 가능한 그런 스타일의 제형이라서 사용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뒤까지 이렇게 빼줍니다. 오랜만에 미샤의 치아바타. 조금 노란기 가득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게요. 얘도 좀 두둑하게 덜어서 쌍꺼풀 라인 살짝 위로 올라오게끔 얘도 두껍게 음영을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사실 최근에 막 브이로그만 연속으로 올리고 메이크업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안 올렸잖아요. 제가 스페인에 다녀오고 방 정리도 한창 했어야 돼가지고 막 방도 너무 어수선하고 되게 여러 가지로 뭔가 마음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영상을 찍은 게 없어서 티는 거의 안 났겠지만 아무튼 되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한 3주였던 것 같아요. 모노아이즈 페로키트 이런 금빛 펄이에요. 뭔가 색감을 얻는다는 느낌보단 이 위에 이 옐로우 브라운 펄들이 살짝 올라가게끔. 제가 이렇게 짙은 색으로는 원래 애교살을 거의 안 채우는 편인데 오늘은 음영이 확질수 있도록 이 초콜릿색으로 라인을 두껍게 그려줄게요. 반성 딱 하고 다시 열심히 힘내서 찍어보려고요. 한 번쯤 오는 그런 인생의 노잼 시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살짝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기가 있었겠죠. 옛날에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노잼식이나 슬럼프 같은 거 어떻게 극복하세요? 했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제대로 잘 극복을 못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힘들어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그냥 친구들 잘 만나고 할 거 잘 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뭔가 예전만큼 이 일이 재밌게 느껴지지 않았던 정도? 어떻게 일을 항상 즐겁게만 하겠어요, 그쵸? 원래 패턴을 찾아서 다시 가보려고요. 이 와중에 언더가 너무 잘 그려졌어. 신상까지는 아니지만 나온 지는 2개월 된 나름 약간 따끈따끈보다는 미지근한 그런 신상이에요. 약간 샴페인 고에서 옛날에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눈앞을 지나가지고 언더를 그리니까 느낌이 되게 달라졌죠. 그 다음에 라인을 그려봅시다. 원래 있던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긴 한데 패키지가 리뉴얼된 건지 아무튼 네 새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6번 초코무스 였지만 굉장히 따뜻한 이런 느낌의 라이너로 우선 굵게 그려줄 거예요. 약간 이게 라이너인가 섀도우인가 하는 느낌으로 조금 굵게 그려줍니다. 제가 아까 그렸던 그 섀도우 있죠? 걔랑 블렌딩을 한다는 느낌으로 두껍게 그려줘요. 그리고 이번엔 조금 더 짙은 약간 레드기 들어간 브라운 라이너를 조금 더 진하게 그려줄게요, 끝에부터. 확실히 끝이 조금 더 또렷해진 효과가 있어요. 저 5월 달에도 일이 되게 많았고요. 이번 달은 자잘한 건 없어요. 근데 큰 건들이 빵빵 이렇게 있어서 조금 몸은 힘들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있는 그런 달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을 해내봅시다. 말은 맨날 이렇게 잘해. 눈썹을 그려야겠어요. 펜슬 타입의 내추럴 브라운 컬러. 오늘은 산을 조금 있게 그려볼게요. 여기는 여기 살짝 패여있는 여기를 절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 여기를 채워주는 순간 일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최대한 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끝은 아주 얇게 아래로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위를 차곡차곡 쌓아주는 거예요. 눈썹이 여전히 좀 까매서 이것도 같이 보내주셨던 클리오 케브로 눈썹은 진짜 로드샵 중에 케브로 라인이 정말 너무 좋아해요. 제가 나름 눈썹 모양을 되게 자주 바뀌는 편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굵어진 이런 좀 선 있는 눈썹이 좋더라고요. 눈썹까지 했으니까 이제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오늘 브라운색으로 해야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영화가 엄청 풍년이잖아요. 기생충도 나왔고 알라딘도 나오고 엑스맨, 토이스토리 뭐 볼 게 진짜 많은데 많이들 보고 계시나요? 저는 영화관 가는 거 자체를 엄청 좋아해서 10대 때부터 영화관 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알라딘을 보고 왔어요. 알라딘을 봤는데 원래는 그게 4D로 보고 싶었거든요. 4D가 후기가 엄청 좋아서 막 눈도 내리고 막 향기도 나오고 그래서 영화관 전체가 막 향기가 날 정도로 알라딘은 막 2D보단 4D다 이래서 우선 마스카라는 이거 키스미의 헤로인 메이크 브라운 컬러. 자 이거 스페인 가서 상아코 한번 썼다가 너무 좋은 거야. 이 브라운 컬러는 진짜 키스미가 진리다 이 생각을 해서 양이 좀 많이 묻어나는 게 이렇게 한번 덜어서 쓰시고요. 근데 제가 알라딘을 저랑 언니랑 엄마랑 형부랑 이렇게 넷이 보러 왔거든요. 저는 4D를 보고 싶었지만 언니가 약간 어지럽고 이렇게 안경 끼고 막 보면은 어지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언니가 그걸 조금 많이 어지러워하는 타입이라서 그냥 2D를 봤어요. 근데 2D로 봐도 우선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4D로 한 번 더 보러 갈까 생각 중이에요. 저 완전 애기 때는 디즈니를 그렇게 엄마가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대사랑 뭐 다 외울 정도로 디즈니 컬렉션에서 다 보고 이랬는데 제가 그중에서 알라딘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막 잠자는 수제공주, 백설공주 다 좋아했는데 저는 그중에 특히 알라딘이랑 인어공주를 엄청 좋아했어요.
옛날에도 그두 가지, 아, 라이온 킹도 엄청 좋아했다. 아무튼 진짜 좋아했는데 알라딘 나오는 진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주인공도 너무너무 예쁘고 노래도 너무 좋았는데 사실 실사판에 너무너무너무 기대해서 그런지 그 애니메이션 원작의 그 감동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뭔가 비현실적인 그런 아름답고 예쁘고 뭔가 동화 같은 그런 얘기를 보고 나니까 확실히 되게 기분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본 거는 알라딘이었는데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브라운 컬러를 아주 낭낭하게 입혀줄게요. 이거 속눈썹 보이시나요? 저는 이렇게 팍 올라간 속눈썹을 워낙 좋아해서 이런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블러셔는 이것도 신상이에요. 라카의 신상인데 이번에 라카 립도 나오고 블러셔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 립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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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오늘 신상을 최대한 다양한 브랜드로 보여드리려고 립은 라카 거 말고 에뛰드 거를 사용을 할게요. 얘는 마르스라는 딱 봐도 음영감이 느껴지는 톤 다운된 살구 색이에요. 가로로 넓게 발라줄게요. 이 마르스라는 컬러가 엄청 분위기가 있고 엄청 수채화스럽게 살포시 얹혀지는 타입이거든요. 발색도 그렇게 진하지 않은 제가 딱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라카가 진짜 열일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신상도 진짜 자주 나오고 컬러도 항상 막몇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컬러 선택도 진짜 다양하게 할수 있어서 좋아요. 립은 요거 컬러풀 타투 틴트 블러쉬드 누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 중에 하나인데 이런 코랄 오렌지? 되게 가볍게 밀착력 있게 입술에 찰싹 달라붙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입술이 막 답답하거나 무겁다는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게 엄청 가볍게 올라가서 좋더라고요. 바르고 이만만 하고 한번 더. 살짝의 형광기 도는 색이라서 얼굴이 되게 확 환해 보이는 컬러예요. 이게 발림성도 너무 좋은데 지속력이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틴트 성애자들은 아마 엄청 좋아하실 그런 제형이에요. 제가 원래 이런 오렌지 코랄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이상하게 형광기가 살짝 섞여서 그런지 제 얼굴에서 엄청 형광등 킨것 같이 색이 딱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빠르게 머리와 옷을 입고 돌아올게요. 짠! 하, 머리를 대충 했는데요. 역시나 이 가운데 앞머리는 너무나 성가시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얘를 말아놔야겠어. 아주 예전에 이거는 악센트에서 구매했던 제품인데요. 오늘 패션은 약간 집앞 호다닥 패션이라고 잠깐 집 앞에 나갈 때 패션이라서 너무 막 화려한 귀걸이보다는 그냥 깔끔한 티셔츠에 깔끔한 골드 귀걸이 하나 보통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앞머리를 좀 빠르게 세팅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마른 다음에 약한 바람으로 바람을 쏘여주고요. 빼면은 조금 더 편하게 연출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손으로 좀 만져줘야 돼. 그러면 뿌리 볼륨도 살짝 살면서 여기 끝에 쪽 머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되거든요. 가방은 요거 빈바이올라 스페인 가서 샀던 배낭인 것 같이 생겼으면서 또 스트랩은 하나밖에 없어서 옆으로 매야 되는 그런 타입이고요. 이게 오늘 썼던 제품들 다 넣고, 쿠션 넣고, 하드지갑, 그다음 에어팟. 하드지갑과 에어팟은 워낙 자주 꺼내기 때문에 여기 안쪽 큰 주머니 말고 여기 앞에 작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편이에요. 한국에서는 정확한 가격을 잘 모르겠네요. 이게 크롭티 기장이어서 옆에서 보면 살짝 짧은? 그리고 아래는 엄청 편한 이런 베이지 일자 팬츠를 입었고요. 그리고 오늘 향수는 요거 딥티크의 네롤리. 너무 좋아, 이거 향. 여러분, 저는 제가 평생 향수를 하나만 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